125페이지 입천장 뼈 들어갑니다. 먼저 일반 사항에 대해서 읽어봅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입천장뼈, 팔라타인 보호는 한 쌍의 작은 뼈이고 페어드 본이고요. L자 모양의 수직 부분과 수평 부분이 있다. 보통 많은 교과서에서 팔라타인 보호를 L자 쉐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사람에서만 그렇죠. 입천장뼈, 팔라타인 보호는 위턱뼈, 맥실라의 뒤쪽에 위치하는 뼈입니다. 그리고 입천장뼈는 코와 네이절 캐비티 뒤쪽에서 맥실라와 스페노이드 본의 날개둘기 테리고이드 프로세스 사이에 위치합니다. 입천장뼈는 호라이젠탈 플레이트와 버티컬 플레이트의 두 가지 플레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과거 교과서들에서는 이들을 파트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입천장뼈의 수평판 호라이젠탈 플레이트는 뼈 입천장 보니 팔레이트의 뒤쪽 4분의 1을 앞쪽 4분의 3은 맥실라의 팔라타인 프로세스가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수직판은 뼈코안 보니 네이절 캐비티의 바깥 벽의 일부분, 바깥 벽을 역시 맥실라가 앞쪽에서 차지하고 있고 뒷부분 쪽에서 일부 팔라타인 보니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입천장뼈는 다음 구조물의 형성에 관여한다라고 되어 있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먼저 비강의 바깥 및 바닥뼈, 바닥 부분, 보니, 네이저 캐비티의 래터럴 월 앤드 플로어. 두 번째, 그 다음에 오랄 캐비티의 천장. 요건 이제 뒤쪽 4분의 1이죠. 세 번째,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의 이 구개의 안쪽 뼈. 요거 잘 생각해서 맞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가 있잖아요. 이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바깥쪽에서 봤을 때 있는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 이렇게 생겨 있는 곳으로 여기에 보면 맥실라의 뒤쪽 면이랑 그 다음에 여기 팔라타인 본의 피라미들 프로세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겨 있었던 거 기억나시는 이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의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의 박그 안쪽 벽 여기가 안쪽 벽이 바로 되겠죠? 네 번째 눈화계 바닥의 뒤쪽 부위 오비트 이거는 이렇게 대충 그리게 되면 여기 X자를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게 안와잖아요. 여기 맥실라의 프론탈 프로세스 피리폼 어퍼처 했을 때 요 부분 요비 요 부분이 오비트이죠. 이 오비트의 바닥의 뒤쪽 부위. 오비트 바닥 플로어의 뒤쪽 부위.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팔라타인 본과 관절하는 아깨 머리뼈는 총 6개가 있어요. 관절하는 아티큘레이션 하는 관절하는 곳. 첫 번째 반대편. 아포지사이드의 팔라타인 본. 두 번째 스페노이드 본. 세 번째 맥실라. 네 번째 보모. 다섯 번째 인피리어 네이저 컨카. 여섯 번째 미들 레이저 컨카. 미들 레이저 컨카 및 이제 다른 부분에 에스모이드 본이라고 쓰는 것이 맞겠지요.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을 가지고 대충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봤을 때 여기가 뭐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게 맥실라의 팔라타인 프로세스이니까 맥실라랑 이렇게 되겠고요. 이 위에서 이제
네이젤 크레스트를 이루고 있는 이 부분, 이 보머랑 서로 관절에서 네이젤 셉툼 가운데에 있는 것을 이루게 되겠죠. 그다음 스페노이드 본과는 네 스페노이달 지금 요게 스페노이드 본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이 아래쪽에 있는 스페노이드 본의 테리고이드 프로세스가 보이시죠? 테리고이드 프로세스 이거는 미디알 레터럴 테리고이드 프로세스 테리고이드 해뮬러스 그리고 얘들과 붙으니까 스페노이드 본 그다음에 반대편 팔라타인 본하고는 아마 이 지금 제가 빗금 치는 곳에서 서로 붙겠죠? 예, 이것이 이 부분이 호라이젠탈 플레이트가 되겠죠. 호라이젠탈 플레이트의 가운데에서 붙어서 네이젤 크레스트도 형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스모이드 본과 지금 네,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미들 네이젤 컨카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옹시네이트 프로세스를 이렇게 네, 여기 이제 이런 모양으로 달려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과 이렇게 붙는 부분이 있죠. 이게 콘칼 크레스트라고 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맥실라의 프론탈 프로세스하고 동일한 이름의 그 크레스트가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에스모이델 크레스트이고요. 인피리어 네이젤 콘카가 있는데 이 인피리어 네이젤 콘카랑 붙는 부분이 예, 콘칼 크레스트이고 그거는 맥실라의 프론탈 프로세스에서 동일했어요. 그 다음에 위에 미들 레이저 콘카랑 붙는 곳은 에스모이달 크레스트라고 해서 이두 개의 본과 이렇게 수처가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본 것은 이것은 이제 미드 세지탈 섹션에서 사람을 뭐 이렇게 생겼을 때뭐 이렇게 생겨서 봐도 되고요. 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쳐다본 네, 뭐 이걸 이제 위에서 다르게 표현하면 위에서 봤을 때 사람을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쳐다본 그림인 것이죠. 좌우지간 네, 여기에서 미드 팔라트 섹션에서 본 그림에서 보면 팔라타인 본을 간단히 색칠을 해보면 네, 지금 요렇게 돼 있는 부분 네, 요것이 팔라타인 본이 된다라는 것이죠. 대략 색칠을 해봤을 때 네. 네, 그 다음 입천장뼈와 입천장뼈의 구분 그림으로서 L자 모양의 뼈판, 네, L자 모양의 뼈판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약간 다시 지워서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다시 예, 연두색으로 그리는 부분, 요 부분인 지금 제가 그렸던 부분이 예, 호리젠탈 플레이트 한번 써보겠습니다. 호리젠탈 플레이트라고. 그다음에 네. 다시 핑크색으로 약간 레터럴 사이드로 빠지는 오비트를 이루는 부분은 이 그림에서 지금 잘안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금 핑크색으로 그리는 것이 이 모양 그림에서는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뭐가요? 퍼펜디큘러 플레이트, 버티컬 플레이트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예. 퍼펜디큘러 플레이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팔라타인 보호는 크게 예, 팔라타인 보호는 크게 두 개의 플레이트, 투 플레이트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호리존탈 플레이트 그리고 퍼펜디큘러 플레이트 그다음에 세 개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다. 이세 개의 프로세스는 뭡니까? 첫 번째가 예,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예, 오비탈 프로세스, 오비탈 프로세스. 네, 지금 여기 있는 요 부분, 네, 오비탈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 스페노이델 프로세스. 네, 이 그림에서는 스페노이델 프로세스만 조금 색칠을 해보면 스페노이델 프로세스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본다고 하면 네, 요 정도가 되겠지요. 네, 요 정도가 될 텐데 스페노이델 프로세스 스페노이드 본과 붙는 부분이죠. 항상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할 때 프로세스의 경우는 반대편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때가 많죠. 예, 세 번째가 예, 까만색으로 그대로 쓰겠습니다. 세 번째가 예, 피라미달 프로세스이고 요것은 이제 예, 그 피라미달 프로세스는 인피리어 뷰 옵스컬 같은 데서 다뤘는데 이 그림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미디얼 앤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 사이에 여기 보면 이렇게 뒤쪽으로 뾰족하게 지금 제가 까만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다시 뭐 예를 들어서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본다면 예, 요렇게 박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팔라타인 본에서 그이 부분이 예, 피라미달 프로세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대충 다시 한번 그려보자고 하면 예, 뒤쪽에서 예, 보았을 때 뒤쪽에서 보았을 때 예, 뒤쪽에서 보았을 때 요런 식으로 생겨서 요렇게 생겨 있는데요. 요렇게 생겨 있어서 네, 이 부분이 스페노이달 프로세스, 스페노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스페노이달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이고 예, 요 부분이 오비탈 프로세스이고 이 부분이 피라미달 미달 프로세스인데 피라미달 프로세스는 이쪽 플레인에서 본다기보다는 이건 이제 뒤에서 본 모습이고요. 예, 그래서 이 모습은 예,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뒤쪽에 있는 모습에서 이렇게 본 모습이고 실제로 피라미달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뒤쪽에 보면 여기 튀어나온 이 부분이 되겠지만 예, 실제로는 밑에서 보거나 혹은 이제 옆에서 예, 보는 것이 더잘 보이겠죠. 옆에서 볼 때는 지금 여기 있는 테리고이드 플레이트를 치우고 봐야지, 제거하고 봐야지 보이겠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약간 볼록하게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콩칼 크레스트. 예, 콩칼 크레스트를 대충 한 것이고, 요 위쪽에는 그 지금 잘 가려져서 잘안 보이지만, 예, 그 에스모이달 크레스트도 있겠죠. 요런 것이 양쪽으로 지금 이렇게 붙어서 있게 되면, 예, 팔라타인 본을 잘 설명하는 것이고, 예, 이 지금 이때 이 모양이 L자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빠뜨린 부분이 스페노이달 프로세스와 오비탈 프로세스 사이에 이렇게 온폭 파진 부분이 있어요. 온폭 파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 부분의 이름은 스페노 팔라타인 나치가 됩니다. 사실은 팔라타인 본에 있는 나치인데 스페노 팔라타인 나치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이 스페노이드 본의 바디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여기에 구멍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 중요한 포레몬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 여기 있는 이 나치로 이루어지는 거고 나머지는 이것을 닫아주는 바디가 여기 끼어서 이렇게 스페노이드 바디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 부분이 스페노, 조금 다른 색으로 써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쓰면 스페노 팔라타인 포레몬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지금 예, 그, 이것이 지금 그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의 그림에서 보셨을 때 지금 예. 이 부분의 일부가 이제 이 부분의 일부가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의 바닥이라고나 할까? 안쪽 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때 말해서 안쪽 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측에서 정확하게 본 거니까 실제로는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의 내측 벽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이상한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의 제일 깊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그 부분으로 이렇게 그 부분에 이렇게 큰 포레이몬, 스페노 팔라타인 포레이몬이 하나 생기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스페노 팔라타인 아터리가 지나 다니는 것으로서, 맥실라리 아터리의 세 번째 파트의 한 분지이고, 저희 그앞 구강영역의 중요한 아터리 중에 하나인 스페노 팔라타인 아터리가 지나 다니는 곳이고, 테리고 팔라타인 갱글리온으로부터 나온, 다양한 너브들이 있는 곳이면서 지나다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예, 일단 먼저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127페이지 팔라타인 본
네, 호라이젼탈 플레이트입니다. 네, 호라이젼탈 플레이트 수평판은 납작한 사각 모양으로 위아래 두 개의 면과 네 개의 모서리 마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호라이젼탈 플레이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니 팔레이트 부분에서 많이 다루었던 내용이 되겠죠. 네, 입천장부의 수평판은 맥실라의 입천장 돌기 팔라타인 프로세스의 뒤쪽에 있고 하드 팔레이트와 네이젤 팔레이트, 네이젤 캐비티 의 바닥 뒷부분을 형성하며, 네, 수직판 버티컬 플레이트의 안쪽으로 수평되게 뻗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L자 앞쪽에서 그렸던 L자 구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L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L자일 때이 부분이 네이젤 캐비티, 네, 이것이 퍼펜디큘러 플레이트. 그리고 호라이젠탈 플레이트이므로 여기가 하드 팔레이트, 여기 그림에서 이 부분 전체가 되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여기는 네이젤 캐비티의 플로어의 플로우가 되는 것이겠죠. 네, 매우 간단하게 그린 것이 되겠습니다. 네, 호라이젼탈 플레이트는 보니 팔레이트의 뒤쪽 4분의 1을 구성하고, 예, 동일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맥실라의 입천장 돌기와 결합해서 뼈 입천장 보니 팔레이트를 형성한다. 입천장 뼈 수평판, 입천장면, 팔라탈 서피스, 팔라탈 서피스가 있고 네이젤 캐비티 쪽 서피스가 있겠죠. 그래서 팔라탈 서피스에 해당되는 구조물, 트랜스버스 리지가 있죠. 트랜스버스 리지는 지금 이 그림에서 좀 지워야 되는데, 여기에서 대충 그린다라고 하면 핑크색으로 봤을 때이 정도 위치에 있는, 예, 약간의 능선이며, 이 트랜스버스 리지에는 뭐가 붙어요? 여기에는 텐저밸리 팔라티니가 붙죠. 이 중요한 머슬이기 때문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포스테리어 네이젤 스파인. 네, 뒤코가 시는 수평판 입천장면의 뒷모서리의 안쪽 끝이 반대편의 뼈와 관절에서 생긴 뾰족한 것이고, 여기에는 우블라 머슬이 붙습니다. 네, 우블라 머슬하고 텐저밸리 팔라티니는 소프트 팔레이트의 다섯 개의 머슬 중에서 하나씩 되는 것이죠. 여기가 PMS이고, 부착되는 것은 우블라 머슬. 목젖 아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 하고 크게 하면 상대방의 목젖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입을 크게 이렇게 벌리고 아 하고 소리를 지르시게 되면, 치아를 너무 단순하게 그려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여기 글로스 파린저라치, 예, 글로소 팔라타인과 글로소 파린젤 아치가 이렇게 연속으로 있고, 여기 보면 있는 이것이 우블라가 되겠지요. 국의수라고 합니다. 아 하고 발음할 때그 우블라를 이루는 머슬을 이 PNS에 달려있다. PNS에서 예, 오리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네이젤 크레스트는 양쪽에 있는 팔라타인 본이 서로 이제 붙은 것인데요. 요것은 네이젤 캐비티 쪽에서 봐야지 사실은 보이는 것이죠. 수평판의 입천장면의 안쪽 모서리가 위로 돌출된 능선이고, 네, 그 다음에 이 능선은 보니 네이젤 셉툼의 일부를 형성하며 보습뼈의 뒷부분과 관절한다. 네, 수평판의 입천장면 안쪽 모서리가 돌출됐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표현인데요. 이것이 돌출돼서 네이젤 캐비티 쪽으로 뾰족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미디안 팔라타인 수처는 여기 이제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의 수처가 되겠죠. 미디안 팔라타인 수처 뒷부분만 얘기하신 것이고, 미디안 팔라타인 수처는 여기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게 이제 팔라타인 본에 있는, 예, 호라이젼탈 플레이트에서 볼수 있는, 예, 부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팔라타인 수처 역시, 네, 이것은 맥실라의 팔라타인 프로세스 사이하고 이렇게 있는 곳이지요. 네, 앞에서 나왔었던 얘기라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큰 입천장 구멍, 네, 그레이터 팔라타인 포레이먼 그리고 레서 팔라타인 포레이먼이 이렇게 앞뒤로
예, 이렇게 있습니다. 큰 입천장 구멍은 거기에서 그레이터 팔라텐 너번 베슬이 나오고, 작은 입천장 구멍은 큰 입천장 구멍 뒤쪽에 위치하고 레서 팔라타인 커넬의 입구이며, 물렁 입천장 및 예, 소프트 팔레트 및 우블라 목젖 그리고 목구멍 편도 팔라타인 탄설에 분포하는 작은 입천장 신경인 레서 팔라타인 너번 베슬 등이 지나가게 됩니다. 네. 네, 128페이지 중간 아래쪽에 있는 입천장뼈의 수직판에서 계속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팔라타인 본 자체를 다룰 때 앞쪽 전체 스컬 에즈 홀에서 네, 호라이즌탈 플레이트는 한 번씩 다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오히려 퍼펜디큘러 플레이트는 처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예, 자세하게 디스크립션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입천장뼈 수직판은 얇고 긴 사각판 모양이고 수평판 가장자리에서 위쪽으로 뻗으며 네이잘 캐비티의 바깥뼈 일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수직판에 있는 아래의 구조물들 잘 기억하셔야 될 텐데 수직판의 코면 네이잘 서피스 또는 안쪽 면에는 예, 두 개의 능선이 있는데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죠. 벌집 능선 에스모이달 크레스트이고 그리고 아래쪽에 코 선반 능선 콩칼 크레스트가 있습니다. 네, 잘 보시게 되면 이 그림에서 예, 에스모이달 크레스트는 빨간색으로 하면 제일 옆에 있는 그림으로는 네, 여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에스모이달 크레스트이고 이 부분이 콩칼 크레스트가 돼서 위에 있는 에스모이달 크레스트 한번 글씨로 써보겠습니다. 에스모이달 크레스트이고 밑에 것은 콘칼 크레스트인데 맥실라의 안쪽 면에서도 똑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이 그림을 좀더 확대해 보면 이게 에스모이달 크레스트, 이게 콘칼 크레스트이고 맥실라의 프론탈 프로세스에도 보면 이게 이제 프론탈 프로세스인데 프론탈 프로세스에 보면 여기 콘칼 크레스트가 있고 이 위쪽에 잘 표시는 나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이 정도의 이제 뭐가 있어요? 에스모이달 크레스트가 있어서 동명의 크레스트가 두 뼈의 양쪽 동시에 존재하고 붙는 것은 당연히 미들 네이잘 예, 여기 관절하는 것은 미들 네이잘 콩칼 오브 에스모이드 본이 되겠고 얘는 인피리어 네이잘 콘카 관절하는 곳이죠. 아, 설명을 보시면 예, 에스모이달 크레스트는 벌집 능선은 수직판 코면의 위에 있는 융기이며 에스모이드 본의 미들 네이잘 콘카와 관절한다. 그리고 2번 코선반 능선 콘칼 크레스트는 수직판 코면의 아래에 있는 융기로서 코선반뼈 인피리어 네이잘 콘카와 관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퍼펜디큘러 플레이트의 바깥쪽 면, 예, 바깥쪽 면을 보면 큰 입천장 고랑, 예, 그레이터 팔라타인 그루브가 있어서 이 그레이터 팔라타인 그루브 역시 예, 어떻게 보면은 맥실라에서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레이터 팔라타인 그루브는 수직판 바깥쪽 뒷면에 있는 세로로 있는 고랑이고 이 고랑은 위턱뼈의 같은 이름의 고랑과 결합해서 큰 입천장관 그레이터 팔라타인 커넬을 형성하고 큰 입천장 신경 및 혈관 그레이터 팔라타인 너브 앤 베스를 예. 지나다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29페이지에 있는 입천장뼈의 세 가지 돌기, 오비탈 프로세스, 스페노이달 프로세스, 날개 패임 돌기, 피라미달 프로세스입니다. 네, 중간 그림에서 보시면은 네, 여기가 오비탈 프로세스로 되어 있죠. 실제로 오비탈 프로세스는 위로 튀어나온 것이고, 네, 이 부분이 스페노이달 프로세스가 되는 것이고요. 실제 오비탈 프로세스에서 오비탈 서피스 자체는 오비탈 서피스 자체는 이 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안와의 뒤쪽의 벽 쪽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나치 자체가 예, 스페노이달 나치가 되는데요. 아, 스페노팔라타인 나치가 되는데 네. 스페노팔라타인 나치가 되는데 이 부분이 여기 이제 그림에서는 마치 이제 그 스페노팔라타인 포라멘 자체가 완전히 이걸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고 해부학자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네, 스페노이드 본과 스페노이달 예,
스페노이달 프라세스가 이렇게 관절하면서 생기는 나치세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구멍을 보통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책, 이그 지금 그림은 예, 역시 예, 헨리 반 다이크 선생님이 그리신 예, 그레이스 어나토미에서 나오는 그림이 되겠죠. 그리고 이 그림은 지금 책에 나와 있는 129페이지에 있는 2-88과 비교하실 때 예, 앞과 뒤쪽이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사실 책에 있는 그림이 조금 혼돈을 줄수 있는 부분은 피라미달 프로세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 그 호라이젠탈 플레이트의 그 예,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디멘션을 좀 작게 그린 그림인데요.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에서는 실제로 보면 이렇게 이제 그 피라미달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조금 잘안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고 앞뒤가 서로 바뀌어서 있습니다. 예, 옛날 책에서는 이제 이거 앞쪽에 맥실라하고 붙는 변을 맥실라리 프로세스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는데 이 맥실라리 프로세스는 네, 현재는 잘 쓰지 않는 텀이거든요. 잘 쓰지 않는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세 개의 돌기가 있는데 눈화학 돌기 오비탈 프로세스는 윗 모서리 앞쪽에서 나와서 위 바깥쪽 상외측. 네, 아까 그래서 그 뒤쪽에서 그린 그림에서 보면은 상외측. 이게 뒤에서 본 포스테리어 뷰거든요. 포스테리어 뷰이고, 네, 이것은 중간에서 본 미드 세지탈 뷰인데, 포스테리어 뷰에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상외측으로 나가 있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오비탈 프로세스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게 스페노이델 프로세스인데, 스페노이델 프로세스는 스페노이드 본과 아티큘레이션 관절을 하는 부분과 관절하지 않는 부분, 난아티큘라 포션과 아티큘라 포션이 있는데, 아티큘라 포션은 사실은 관절을 하는 면이니까 이 면을 실제 뼈가 관절해 있을 때는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난아티큘라 서피스는 예, 그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의 바닥면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고, 전체적인 이제 레터럴 월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안쪽에서 봤을 때는 네이잘 캐버티의 바깥벽 레터럴 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보았을 때, 네, 이렇게 보았을 때, 네, 이건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네, 바깥쪽에서 보았을 때, 안쪽에서 보았을 때인데, 예, 안쪽에서 봤을 때는 네이잘 캐버티 레터럴 월, 바깥쪽에서 보았을 때는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의 바닥면 정도. 예, 바닥면 혹은 뭐 예, 안쪽 깊은 쪽에 있는 예,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지요. 그 사이에 있는 이 틈새, 요 부분을 나치라고 부르고 이 나치가 예, 스페노팔라타인 포레이먼을 이루게 됩니다. 나비 돌기 스페노이델 프로세스는 퍼펜디큘러 플레이트의 위 모서리 뒤쪽에서 나와서 위 안쪽 상내측으로 뻗은 돌기다. 상내측. 예, 이것은 상외측으로 뻗은 돌기는 오비탈 프로세스, 상내측으로 뻗은 돌기고 상내측으로 뻗어서 스페노이드 본의 바디 쪽에 결합을 하게 되어 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피라미달 프로세스는 입천장뼈의 수평판, 호라이젠탈 플레이트와 수직판의 결합 부위에서 뒤 바깥 아래쪽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피라미달 프로세스 자체는 이거이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눈 쪽으로 가까이에 나가는 이 부분이 네, 지금 피라미달 프로세스이고 추체 모양이겠죠. 당연히 피라미드 모양이니까 이렇게 부르는 것 되고요. 예. 이 돌기에는 작은 입천장 구멍, 레서 팔라타인 포라이면이 이 돌기 자체에 있고 스페노이드 본의 날개 패임, 테리고이드 나치와 결합해서 테리고이드 파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서 그 날개 돌기 양쪽 사이에 끼어가지고 예, 그 테리고이드 파사를 형성하게 되어 있고요. 테리고이드 파사에서 이제 붙는 것이 미디알 테리고이드 머슬, 예, 테리고이드 인터로노스라고 되어 있는 미디알 테리고이드 머슬이 붙게 되겠고 이 뒤쪽 이제 호라이젠탈 플레이트 뒤쪽에 보면 PNS를 이루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이제 포스테리어 네이잘 스파인이니까 여기는 우블라 머슬 그리고 요 위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 예, 네이잘 크레스트입니다. 예, 책의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2-88에 있는 네이잘 크레스트는 예, 그 지시선이 조금만 더 위로 가 있으면 더 이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다음 130페이지에 계속 나오는 날개 입천장 패임 보면 날개 입천장 패임은 오비탈 프로세스와 나비 돌기 사이, 저평 돌기 사이에 형성되는 예, 패임이 되겠고요. 패임이 되겠고
그다음에 네, 나비 입천장 구멍은 나비 입천장 폐임 스페노팔라타인 나치가 나비뼈 스페노이드 본의 바디 아랫면과 관절에서 형성되는 구멍이며 저희 책에서는 이렇게 확실히 쓰고 있습니다. 이 구멍으로는 예, 스페노팔라타인 예, 포라이먼 이 구멍으로는 지나다니는 것이 예, 지나다니는 것이 예, 위턱신경 맥실라리 너브의 가지인 예, 테리고팔라타인 너브의 네이절 브랜치 치가 지나가고 이 네이절 브랜치에서 이제 내려가서 다양한 신경으로 이렇게 다시 가지가 좀 나뉘죠. 그리고 스페노팔라타인 베슬이 통과합니다. 보통 이게 베슬이 통과할 때 아테리엔 베인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작은 베인의 경우에는 좀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쨌든 스페노팔라타인 포라민으로 통과할 때 중요한 그 너브하고 아테리는 기억을 꼭 하셔야 되겠지요. 제가 아까 예, 이제 혈관의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팔라타인 본의 구조물에서 근육의 부착과 수용하는 내용물에서 130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랜스버스 리지 앞쪽에서 나왔었죠. 호라이젠탈 플레이트의 고개면 쪽에 있는 고개면의 뒤쪽 부분에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 부착되는 것은 텐저 벨리 팔라티니 머슬이 되겠습니다. 머슬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예, 이미 작년에 녹화가 되어 있는 예, 그 악구강 영역에 예, 뭐, 그 머리 및 목의 근육 부분이 있습니다. 즉 삼장 부분이 이미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 강의를 참조하시면 이해가 더잘될 것입니다. 예, 회복 공부는 예, 돌고 도는 공부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시스템을 가리키면 뼈를 가리키면 뼈에 붙는 근육과 인대와 그럼 지나다니는 혈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마주하는 뼈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돌아다니고 있는 회전 목마에 어느 순간에 올라타야 됩니다. 어디가 더 쉽다라고 사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뼈가 제일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뼈가 그리고 또 기본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실습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타는 것인데요. 리지널 어나토미의 관점에서 보면은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는데 어쨌든 처음 설명을 여기 올라타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잘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회전하면서 이걸 지나다니면서 네, 그래서 첫 번째 물음표, 두 번째 물음표, 세 번째 물음표에 가게 되면 첫 번째 것이 다시 이해가 되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에 올라탄 이 부분의 것들을 이쯤 되면은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첫 번째를 다시 보게 되죠. 그렇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예, 이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한몇 바퀴 돌다 보면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됩니다. 네, 중간에 잠깐 예, 해봐 공부를 하는데 예, 영감을 불어넣어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스테리어 네이저 스파인 짧게 PNS라고 쓰고 여기에는 우블라 머슬이 붙죠. 세 번째 그레이터 팔라타인 포레이먼 그레이터 네, 여기에는 그레이터 팔라타인 너브 아테리 앤드 베인이 지나다니겠지요. 그 다음에 레서 팔라타인 포레이먼은 똑같이 레서 너브 아테리 앤 베인이 지나다니겠습니다. 다섯 번째 피라미달 프로세스 그것은 관절하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예, 관절하는 것으로 예, 테리고이드 플레이트 플레이츠로 쓰는 것이 맞고 여기에는 부착되는 것은 예, 미디얼 예, 테리고이드 머슬 예. 그 그레이 어나토미에 나와 있는 테리고이드 인터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누스, 익스터누스로 써도 되긴 하지만 최근에 이 용어들은 치과에서는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로 거의 쓰게 됩니다. 사실 같은 의미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스페노팔라타인 포레이먼
네, 요거는 앞쪽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중요한 거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다시 또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팔라타인 너브의 네이잘 브랜치가 지나다니고 이것은 맥실라리 너브라는 것이죠. 맥실라리 너브 브랜치라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스페노 팔라타인 아트리 앤드 베인이 지나다닙니다. 구멍의 이름과 다른 동맥, 정맥 혹은 너브가 지나다닐 때 당연히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그레이터 팔라타인 그루브 커넬인데 사실은 같이 다뤄도 될 텐데요. 그루브하고 커넬은 여기 있는 그레이터 팔라타인 예, 너브, 아테리, 앤드 베인이 지나다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부학 용어는 정리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예, 팔라타인 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